국제유가의 하락은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인데, 그렇죠. 근데 그걸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어제 하루 미국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이 사실 촉발점은 중국의 지표 부진이었거든요. 네. 중국의 지표 부진은 안 좋은 뉴스지만 유가를 끌어내리면서 오히려 긴축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그래서 또 나스닥 중심의 상승이 나오는 최근에 좀 안 좋은 뉴스가 좋은 실제로. 뉴스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전형적으로 소위 강세장의 마인드인데 네. 어떨지 또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앵커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최근에 주식 상승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4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네. 4주 연속 상승의 근거가 뭐냐라고 보면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둔화됐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기대지수가 상당히 부진했었다가 오히려 지난월, 그러니까 8월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픽아웃했고 소비지표는 반등이 나오다 보니 우리가 침체 했었지만 어쨌든 침체라 하더라도 벗어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모든 뉴스를 다 호재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명 연준 피벗이라고 합니다. 패드 피벗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제 좀 저는 그 긴축의 스탠스를 조금은 전환하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의 4주 연속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례로 어저께 중국의 지표만 보면 뭐 고정 자산 투자, 소환업 생산, 소매 판매 모두 안 좋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준도 이제 중국의 지표가 부진해지면 공격을 할 게 아니라 미국도 사실은 전체적인 글로벌 메커니즘에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다 지금 금리 올리는데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 부진은 상수고 네. 이게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국제 유가도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시장은 해석을 또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예. 가파르게 하락했었던 상반기를 지나오고 있고 예. 뉴스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는 주가가 하락한 그 근거일 뿐이다. 앞으로는 그래서 주가 하락과 경제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적인 스탠스가 변화돼야 된다. 이게 현재 시장의 기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찝찝한 게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어제 나왔죠. 마이너스 31.8을 네. 기록했는데 이거는 0에 미친데도 너무나 그 안 좋게 보는 거죠. 위축이 큰 맞습니다. 거잖아요, 지표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예.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제 서베이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월 초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가 되거든요. 뉴욕 지수도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그 주위에 해당되어 있는 제조업 지표라서 일부분을 반영한 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것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선행적인 지표들이 크게 부러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은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기보다는 수요 둔화라든지 어떤 인플레이 압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듯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네. 것이 느껴지네요. 바닥을 다진다라는 지표는 아마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일정 중에 월마트를 비롯한 이제 소매 유통 업체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네. 더불어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월마트가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네. 재고가 너무 많아서 2분기와 연간 실적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재료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뭐 월마트와 홈디포가 16일 현지 시각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타겟도 그 다음 날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 얼마나 나빠질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시각도 강해질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즉 상품에 대한 소비는 뭐 소비할 만큼 소비했고 재고도 높아져 있는데 미국은 이제 고용지표에서도 나타났지만 서비스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항공, 여행, 카지노 그리고 재화 소비도 의료와 같은 그러니까 리오프닝과 관련된 소비로 전환되고 있는 거지 소비 전체가 다 다운되는 거야 아니다. 예,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표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사실 월마트, 이번 주에 발표된 홈디포, 네. 그다음에 또 뭐죠? 타겟. 사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맞았어요. 네. 감원폭도 굉장히 컸잖아요. 맞아요. 수백 명씩 회사 직원들 줄인다고 하고. 네네. 그래서 아,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생기겠구나라는 좀 걱정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는 4주 연속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이러한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네.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현재로는 깔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나와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조금은 더 대두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주 중반에 이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시장이 얼만큼 소화하는지 그 네. 이후에 다음 주 그리고 뭐 길게 보면 9월 달까지 시장의 흐름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가 이번 주에 연준 의사록도 발표가 됩니다. 연준 의사록 하면 또 당연히 매파적인 네. 스탠스를 내비칠 수밖에 없는데 8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8월에는 FOMC가 없다 보니까 연준 의사록과 2주 후에 8월 말에 또 잭슨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물가와 고용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한번 좀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할 텐데 일단 최근 상승에는 침체 베팅이 조금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했는데 물가는 계속 나빠진다라는 시각으로 숏 베팅이 많았는데 이게 언와인딩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쇼패팅을 언와인딩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베팅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 철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고 물가는 유가 때문에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고 소위 말해서 코스피 2300을 더 깨고 내려간다라는 쇼패팅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와인딩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아. 살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판 게 손해보니까 막 걷어들이면서 시장이 올라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쇼커버링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 나올 만한 건 다 나왔다. 우리가 연간으로 3.5%의 금리 올리는 거 다 알고 있다. 이 상황이라고 보면 더 하락세 베팅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라는 얘기입니다. 기정사실화된 뉴스는 이제는 뉴스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은 사실은 이벤트가 별로 없다라는 주의였거든요.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지표를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예. 좀 경기 바닥과 연준이 이제는 알고 있는 이상으로 긴축하지는 않는다. 이 재료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월마트든 연준의 뉴스든 나오면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 높아지는 장이었어요. 지수 자체가 계속 무너지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시장에 뉴스가 나와도 변동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장이죠. 네,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높아지는 장이냐 줄어드는 장이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 안에서 종목 고르기, 맞습니다. 알파 찾기가 지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좀 안심들을 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은 다 안 좋은 뉴스예요. 예. 뭐 경기 바닥에 대한 뉴스고 월마트 실적도 안 좋고 연준 의사록도 매파가 나올 거지만 왜 변동성이 줄어드느냐. 이미 알고 있는 기정사실화로 판단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활발한 움직임이 나오고 네. 그야말로 종목 장세라서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은 시장인 그럼요. 것 같고 8월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저희도 저희지만 리서치 센터가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그러면 시장이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톤의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